넷마블. 벌새 올리비아. 어린 시절부터 올리비아는 검과 총을 다루는 데에 소질을 보였고 훗날 광활한 신대륙을 탐험하리라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리비아가 여자라는 이유로 그녀의 꿈은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갑작스런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강압적인 가정교사의 감시 아래 감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악몽과도 같았던 어느 날 밤, 그녀는 드디어 집을 탈출하여 자유롭게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소매 안에 숨길 수 있고 작은 움직임으로 발사할 수 있는 팔찌 모양의 총입니다. 화력은 약한 편이나 양 손목에 각각 하나씩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일각고래의 뿔로 만든 플레레입니다. 나선형의 장식 덕분에 적을 찌를 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마법의 부츠를 신고 마치 새들이 날아가는 것과 같은 속도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 부츠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올리비아가 아군을 바람으로 감쌉니다. 잠시 동안 올리비아 근처의 팀원들의 이동 속도가 크게 상승합니다. 벌새들이 꽃에서 모아온 넥타르로 팀원들과 자신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올리비아가 공중으로 떠올라 강력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킵니다. 잠시 동안 주위적들을 이동 및 공격 불가 상태로 만든 후 피해를 입힙니다. 올리비아는 파이러치의 모든 캐릭터 중 가장 뛰어난 기동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람의 부츠를 사용하여 엄청난 속도로 전장을 누빌 수 있고 바람의 축복을 사용하면 팀원들에게도 순간적인 기동력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강력한 근접 공격력과 꽃들의 강로를 이용한 체력 회복, 그리고 빠른 이동 속도를 활용하여 적들을 피해 다니며 포템을 파괴하는 것도 올리비아의 주특기 중 하나입니다. 자유를 향한 올리비아의 힘찬 날갯짓이 시작됩니다.